대한 지금 저희가 특별 양년 21일 특별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다음 주면 주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모든 세계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우리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수 없네.
지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서리라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땅 가득 불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실 때 둘씩 둘씩 잡을 수 있고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제자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제자님을 사랑합니다. 자, 짝을 바꿔서 다른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제자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제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고 저희들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좋게 여기시고 신령과 신정으로 올려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저희를 하나님의 기쁨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능력을 받아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 단결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참으로 흉흉하고 참 좋지 않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민족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뜨겁게 임하셨던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충분한 말씀 되어지도록 권세를 입혀주옵소서. 모든 교육부서에서 올려드린 예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좋게 여기시며 각 교사들 또 주의 종들 전도사들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인하여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문제에서 시작된 국방과 안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요. 또 정치인들은 분열이 돼 있죠. 한쪽에서는 뭐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되겠느냐, 왜 국군의 날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군 퍼레이드를 했느냐, 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전쟁광이냐, 휴전선의 GP 초사들 다 없애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국방을 강화해야 저들이 넘보지 못한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는 국방력에 의한 평화가 답이기 때문에 국가적 안보 축제를 한 거다, 그리고 GP 초사들은 다시 다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전혀 반대 의견들로 민심이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경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들켜쥐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를 팔아먹을 정도로 그들의 국방력이 강하고요. 여차하면 우리에게 핵폭탄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불안감은 사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보면 민생 돌볼 생각은 관심도 아예 없고 다 뒷전으로 제쳐놓고 그저 수백 년 동안 해왔듯이 당파 싸움에만 여념이 없고요. 의료계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으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불안하고 시끄럽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와중에 교회들이라도 좀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세워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 교계가 이단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왕성하고 난무하고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신앙이 많이 퇴색이 되고 변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민족의 영적 상태가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이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히 회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 이 민족의 방향을 올바로 잘 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이런 그 혼란의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인본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인본주의가 굉장히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를 생각을 할 때 인본주의는 사람 위주, 신본주의는 하나님 위주인데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으로 좀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워진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우리 인간 사이를 막 그냥 휘젓으면서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이나 고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나 고난은 오히려 우리 개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속히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감을 야기시키는 자극제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저 북서쪽에 와이오밍 주가 있고 그 럭키 산맥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럭키 산맥에 그 옐로스톤 파크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 서울 경기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공원 하나가. 예. 그래서 야생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데 그 공원 안에는 바이슨, 그 버펄러라고 하는 큰 들소들 있잖아요. 막 수염, 이렇게 털이 있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들소들도 많이 있고 말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엘크, 순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슴처럼 생긴 짐승들, 늑대들, 곰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폭포와 계곡과 온천과 1만 개가 넘는 간헐천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커다란 250개의 간헐천 중에서 200개가 거기에 있어요. 그 옐로스톤 파크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원인지 알 수가 있겠죠. 저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공원인데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그 공원 안에는 1년 내내 어딘가에는 산불이 붙어 있어요. 갈 때마다 보면 산불이 여기저기서 막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거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거긴 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비가 와서 꺼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 불이 탔던 자리는 다 폐허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몇 년 후에 보면 또 나무들이 오르고 생겨나고 또 짐승들이 다시 돌아오고 해서 생태계가 다시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복원이 된다고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오늘날 많이 어렵지만 우리는 상황을 잘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도덕과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좀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새로운 국민성으로 돌아서는 기회, 지난주에 설교드린 대로 회개해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만 우리나라는 미래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7년 전 IMF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IMF 이후로 터진 이후로 범죄가 아주 대폭 증가가 되었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의 경제를 보면 언뜻 보기에는 GDP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고 잘 사는 나라여야 맞는데 그런데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예, 몇 천억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몇 백억, 몇 십억, 웬만한 사람들은 몇 십억짜리 아파트 서울 강남 지역에 다 갖고 있잖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IMF 때만큼이나 심각하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이 많고 자녀들을 그래서 낳지도 않고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고 기업들마다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조기 은퇴들을 시키고 그래서 실직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냥 묻지마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이 그 어느 때 예상보다도 훨씬 더 커서 코로나 이후로 계속 교회들이 침체가 되고 예배나 신앙 활동의 양상들이 많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기 교회들의 현상 유지 및 사람들을 더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하죠. 그 교회 공간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막 기구들 장난감 애들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노인들 복지 사업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게 다 좋은 일들이긴 하지만 문제는 교회들의 관점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쏠리다가 보니까 정작 교회 본질인 성령 충만함을 위한 영적인 예배나 영성훈련이나 기도회나 성도들의 신앙 양육이나 선교사역 등에는 많이 소홀해졌고요. 그 증거로 유명한 부흥강사들을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 놔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순수하게 기도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21일 다니엘 금식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일주일 내내 전 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매일매일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참석한 분들 명단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한 번씩은 새벽 기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저는 믿기를 21일 다니엘 기도에 다 마치는 날까지 이게 유지만 잘 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면 별로 소용없고 더군다나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 날 안 나타나면 그것도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응답을 받았던 날이 바로 21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중에 바사국의 군주 즉 마귀에게 붙들렸어요. 마귀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금을 당했는데 그러나 천사 군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전달을 해줬죠. 우리의 기도도 최소한 그렇게 21일 만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21일 내내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마침내 많은 축복을 받았죠.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살겠다고 자기의 고향 이방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부지런히 일을 했을 때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라는 참 좋은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의 족보 안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혈우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났을 것 같아 그래서 몰래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병이 났고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자기의 민족 유대민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끔찍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전적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다시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딱 믿고 지나간 날들의 잘못들을 다 회개하고 접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다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달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민족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삶을 보아도요. 모든 인생들은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는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잘 나갔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실패했다가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언젠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됐어요. 아인슈타인도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교 선생으로부터 얘는 가망성이 없는 애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부모는 실망하지 않고 아인슈타인에게 쉐마 교육이란 걸 시켰어요.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이 뭐냐면 유태인들의 가정 교육이 제일 유명한데요. 그게 바로 쉐마 교육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어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라도 이것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 쉐마 교육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하루 종일 수시로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아주 단단한 민족이 신앙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미련한 사람도 귀를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마귀의 사람이 되고 마는 법이야. 그런데 오늘날 마귀의 음성이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마귀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1907년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나와서 영적 회복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몰락해가던 미국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국이 엉망이 되었을 때 웨슬레 형제가 등장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부터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을 살려냈습니다. 구른투비 목사가 덴마크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어려운 때 모든 책임을 어떤 특정한 정치인들이나 집단들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책임을 좀 절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자꾸 누구에게만 손가락질을 하면 분열은 더 커져가고요.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누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공격해 되면 그 사람이 공격만 당하나요? 같이 맞서서 반격을 하니까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오늘날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서로 야유하고 비방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방을 해야 되는데 남을 비방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 그 사람은 과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던가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범죄, 더 많은 잘못,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비방을 해야 되지 않던가요? 인간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경찰, 군인, 뭐 검찰, 법 쪽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책임을 지고 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도 회개할 것이 많고요. 목사나 기업가들과 모든 국민들도 함께 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또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를 잘 성취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예,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어느 누구 한두 사람에게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아브라함 링컨은 말이야 너만한 나이 때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갖고 그랬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품었고 고학을 해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데 너는 밤낮 하는 짓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다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공격을 시작하면 이렇게 싸움판이 되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데 그럼 그 공동체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래 나도 책임이 있어 내 잘못이야 하고 이렇게 내 잘못, 내 책임을 인정하는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바깥 세상은 몰라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가족들 간에, 이웃 간에, 또 성도들 간에 하나로 화합이 되고 서로서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힘의 터전을 이 안에서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앉은 뱅이를 만났죠. 그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는 장면이 나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자랑하느냐,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와 실패와 또 오늘 아까 그 연약한 안전병의 처지에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해결받으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절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봄만 있는 게 아니죠. 국가나 가정과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나간 여름 정말 징그럽게 더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무더운 여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언제 더웠었냐는 듯이 이렇게 선선하고 쾌적한 기후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무덥고 힘든 여름의 과정 잘 지내고 나면 가을의 계절은 선선해지고 쾌적함을 느끼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항상 봄으로만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봄에는 꽃에서 끝이 나고 그냥 싹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봄에는 여러분이 열매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무더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내야 돼. 다시 말해서 때로는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길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 찾아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양육을 받고 봉사와 헌신도 같이 하고 전도활동, 선교활동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름의 계절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는 계절. 예. 그러다가 드디어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또 가족들이 빙 둘러앉아서 흰눈이 쌓인 포근한 경치를 내다보면서 대화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안함과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설교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상처를 받을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오고요. 또 혹독한 겨울 후에는 따뜻한 봄이 오듯이 오늘의 환난 기간이 지나가면 좋은 시절이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봄이 없는 나라도 있고요. 여름이나 겨울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계절이 있다는 게 특별히 축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여름 후에는 가을이 오고 겨울 후에는 민들레와 할미꽃 진달래가 미소짓는 봄을 기다린다. 이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행복한 게, 지금 힘들지만 이 과정 지나면 봄날이 올 거야, 가을에 열매가 맺어질 거야,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경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를 했잖아요. 신앙은 경주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경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요즘에 살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월드컵에 기대를 걸었다가 2패 1무로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화가 나고 낙심해서 그때 그 감독 차범근 감독을 홧김에 그 해임시켰고 부상금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시합에 졌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차 감독을 해임했을 때 차범근 감독이 잘했던 것은 국민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의 위상을 그 정도로 높였던 것은 다 싹 잊어먹었고, 그 한 게임 진 것만 갖고 그렇게 분해갖고 인정사정 없이 다 내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하나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그렇게 내치지 마시고, 성도님들끼리 물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도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하하. 근데 우리 예수님 같으면 차범근 감독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때 막 내침을 당했을 때 아마 범근아 분하지 괜찮아, 그동안 수고한 것도 정말 잘했어 하면서 보상금도 좀 주고 이러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축구 게임은 삼박자 게임이죠. 삼박. 제가 뭐 축구를 잘하진 않지만 구경은 좀 했으니까. 축구 게임 삼박자가 뭘까요? 개인기, 그리고 팀워크하고 패스하는 거, 그리고 골인. 이게 잘 연결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는 개인기인데, 개인기. 축구에서 개인기는 일단은 본인의 실력입니다.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야 그 축구팀에 들어갈 수 있고 팀워크 이루어질 수 있고 패스와 골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기도로 기본적인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늘 축구공을 가지고 놀아야만 실력이 늘어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항상 성경책을 갖고 놀면서, 아니 성경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기는 여러분, 그 코치한테서 코치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냥 축구공 뛰고 맨날 뛴다고 해서 실력이 막 느는 게 아니고 코치를 잘 받아야 개인기도 늘어나고 팀워크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 선수가 좋은 코치를 만나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고 담임 목사의 코치를 잘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코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인데, 축구 게임의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개인기고 두 번째는 팀워크와 패스라고 그랬죠. 개인의 실력은 좀 약해도 팀워크가 좀 좋으면 아주 그 적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찬스가 올 때 탁 이렇게 골인을 연결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서로서로에게 봐서 이렇게 서로서로 패스를 잘해줘야 돼. 예. 신앙생활의 이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물질, 감사 이런 거 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성도들이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서로 나누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풍요로움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이게 서로 패스하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팀워크고 패스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팀워크와 패스하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가 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팀으로서 서로서로 다 필요하고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 가능한 일이죠. 내가 최고다 이게 아니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 팀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저 나름대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많이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데 막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서로 패스를 잘하고 팀워크가 이렇게 좋으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거니까 서로서로 나눠 쓰면서 같이 호흡만 맞춰나가면 예, 그래서 팀워크를 잘 이루면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다 내 덕분이지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의 팀워크를 잘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 패스를 했더니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방향을 잘 잡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달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겠다고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평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일어나서 저 천국의 금메달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달리시는 진정한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점점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항상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하는 신앙을 지키기 원합니다. 저희가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저희들의 개인기와 팀워크와 패스 그리고 골인이 잘 연결되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칠 때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물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쓰임 받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때 기름 부으셔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정성들 좋게 여기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각 가정들마다 풍요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토요일이 바자회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광고를 시작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번 토요일,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아직도 또 물건들 이번에 기증이 참 많이 좋은 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있으신 분들은 더 가져오셔도 좋겠고 이번 토요일 오전 8시부터 특히 남자분들 나오셔서 셋업하는 데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옷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셋업하는 데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 바라겠고요.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참석 좀 기억하셔서 그날 좀 같이 그런데 갔다 오면 신나고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을 닫느냐 계속 지속되느냐는 굉장히 중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언급한 대로 그래서 많이들 더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 기억해 주시고 전교인 총동원 교회 대청소가 11월 2일이니까 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지킵니다. 다른 교회는 보통 11월 셋째 주에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미국에서 11월 셋째 주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절이 좀 맞지 않습니다. 11월 말 되면 뭐 다 시들어 버렸고 이렇게 단풍이 뜨는데 그러니까 10월 말이라야 그래도 좀 추수 날에 가깝고 풍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0월 27일 기억해 주시고 1년간 환난 중에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5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아는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회가 영수하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